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호텔 괴담 2탄으로 돌아왔는데, 지난번 얘기는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라면은, 이번 얘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실화 100%고, 이거는 제가 에티하드에 조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거의 한 5년 전 일이죠. 5년이 넘었을 수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정말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은, 제가 비행을 갔던 곳은 바로 네팔의 카트만두라는 곳이었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신이 모시는 나라라서 그 나라 자체에 소위 말하는 귀신이 많은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갔었는데, 일단은 네팔을 많이 가보진 않아서 막 신나가지고 막 네팔 하면은 막 에베레스트산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도 등산할 수 있을까? 막 하이킹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부푼 꿈을 안고 갔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피곤해서 그냥 잠만 잤다는, 네, 그런 곳인데, 사설이 길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저희가 머무는 호텔은 굉장히 좋았던 5성급 호텔이었어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전이 굉장히 많이 되는 나라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당시 한 5년 전만 해도 정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나라라서 한 24시간 레이업을 한다 치면은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정전을 겪을 정도로 정전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제 기억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월, 7월 정도여서 조금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 이제 비행을 끝나고 저녁을 먹고 전 방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는 또 이제 비도, 왜 그럴 땐 비도 오는지 모르겠지만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오면서 비도 내리고, 이제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피곤하니까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딱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정전이 어떻게 된지 알았냐면, 제가 그제 옆에 있었던 독서등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나 켜놓은 게 있어서 갑자기 딱 정전이 돼서 정전이 됐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둔탁한 물건을 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의자 같기도 하고 막 서랍장 같은 거를 끄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지? 어서 나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팔이 밖에 막 가로등 같은 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 정전이 되면은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까매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정말 까매져서 막 진짜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진 곳이 네팔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즉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막 소름이 돋으면서 이건 뭐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하고서 조금 더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핸드폰 들고서 플래시를 비춰서 이제 보기 시작해서 방 안에. 근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플래시를 켜고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서 뭐를 옮겼나 보다. 내가 그렇게 들은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끄고 다시 자려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점점 너무 소름이 돋는 거 있잖아요. 막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소리는 점점 다가오고, 또 밤이니까 조용하다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서워서 핸드폰을 다시 보고서 이제 또방 안에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방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을 끄니까 또 소리는 싹 사라진 거예요. 아, 이때부터 조금 느낌이 쎄하면서 무서워지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게으른가 귀차니즘가 그래 한국인은 3세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더 들리면 이제 그때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핸드폰을 끄니까 드르륵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에서 바로 나와서 이제 1층에 크루들이 쉴수 있는 크루 라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루 라운지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다가 새벽 좀 동이 틀 때쯤 돼서 방에 가서 잤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깜깜하면 무서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카투만두라는 곳이 원래 좀 그렇게 귀신을 자주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런 일 겪었던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만 겪은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뭐 가위를 눌렸다거나 귀신을 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많이 소름도 돋았고 무서웠던 레이오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팔에 대지진이 나고 나서 저희가 카트만두로 더 이상 이제 레이오버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마지막에 있던 레이오버에선 정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가득한 곳이 바로 네팔의 카트만두입니다, 여러분. 무서우셨나요? 저는 이거 겪었을 당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막 얘기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제가 6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무서웠던 레이오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